제1항사로 6분에 5월 24일 도시계 그냥 인트로가 되겠습니다. 대구 뭐 새로운 또 우리가 한 해를 맞아서 업무 보고를 하는데 또 돌아보면은 우리 언제나 건설가나 말문물 사업소나 도시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많은 사업들이 있었고 또 고속도로도 그렇고 또 철도 대응도 그렇고 잘해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말문물 사업소도 사실은 보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오고 또 펜션이나 여러 가지 이에도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렇게 잘 대응을 해주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해 민선 6기도 마무리되는 해임에서도 민선 7기가 이제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도기적인 것도 있지만은 전체 우리 영덕구 전체로 봤어 보면은 또 이렇게 사업이 이어가고 또 국민들 기대도 사실은 이렇게 높은 그런 해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환경에 잘 좀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 부처 업무 보고도 있는데요. 각 부처별로 이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업무 보고도 좀 살펴보고 경상북도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 부처가 정부 부처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가 나가는 방향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숙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준비와 더불어서 또 영덕구 내 크게 보면은 뭐 철도 개통이 있고 또 우리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변화가 우리가 운전해서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 분위기 속에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대응을 잘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또 고아마을 근력이라든지 또 예주골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따라서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이 본격화 되는데 여기도 사실은 시간이 예를 들면 준비도 많이 해왔지만 조금 더 새로운 우리 방향에 따라서 잘 이렇게 채워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성에서 국내의 사례조사와 2018년 6월 편입된 보상 및 2018년에 좀 보겠습니다. 먼저 국기사업, 추진사업, 계속사업과 전전기구와 한인주의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해전도 서로설치사업, 기사업, 공모사업, 기획사업, 35조입니다.